안녕하십니까. 영상은 욕망 탐험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 지금 이 편은 전체적인 거, 그래서 욕망 탐험 서설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전체적인 거 뒤에는 짤막짤막하게 지금은 이제 밤이지만 밤낮으로 해서 한 하루 정도 제 스스로 뭔가 마음을 다잡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료받기 일주일 정도 전인데, 마음이 많이 좀 흐트러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서 커뮤니티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써오던 거를 이제 뭐 쓰기도 지금 오른쪽이지,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든 상태고, 그렇다고 이제 또 말로도 한번 했죠. 가나선에 대해서. 그 뒤에 뭐또 하려면은 다른 신화 혹은 철학, 뭐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또 동서양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뭐 하고 싶은 것들은, 할 만한 것들은 꽤 있긴 한데,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그 몸과 마음의 그 상태나 이런 것이 좀그 힘들고, 그래서 죽음학에 반대면은 삶의 학 이렇게 들려나? 죽음, 삶. 저는 이제 지금 욕망을 그 반대로 지금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욕망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욕망 탐구도 아니고 탐험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아마 죽음에 대해서 글 쓰고 이렇게 했던 거, 혹은 말은 좀 주절주절로 하긴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그 생각을 어차피 표현한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신학이나 철학의 그 맥락이 담겨 있는, 밀도 있게 담겨 있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하루 종일 뭔가 한다고 해도 지금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한 30분, 1시간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 종일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끙끙대면서 생각하다가 나와서 한 10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속으로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그리고 이 반대로 이렇게 온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 자연치유라고 하는 그 소망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희망의 그 원동력은 희망을 갖자, 힘을 갖자, 힘을 내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업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조금 북돋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진짜 안에 있는 뭔가, 그걸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학의 반대로 욕망 탐험.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철학적인 거나 신학적인 거나, 심지어는 사회문화적, 지금 현대 돌아가는 디지털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서고금의 기본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면 식색,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한 어떤 관점에 큰 결절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에피큐리아는 일찍이 그랬고 그러했고, 그리고 더 아주 본질적이고 그 여러 갈래로 계속해서 샘과 같은 또 이제 스피노자죠. 스피노자의 그 자연, 능산적 자연 이런 것이 현대에도 욕망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에 그 끌어쓴 한 우물 중에 하나란 말이죠. 물론 그 대륙 쪽 말고 영국 쪽에 기본적으로 경험론적인 전통도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욕망 혹은 감정에 대해서 슘이라든지 이제 벤담이나 밀로 이제 이어져 오는 그 영국 전통도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걸뭐 동력을 하나 만들까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동력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세상을 그대로 봤을 때이 동력은 굉장히 여러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동서 고금의 생각들을, 그리고 현대의 이런 모습이, 현대는 사실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해석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쪽 저쪽 방면으로 많이 이제 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도 사실 뭐 찾아보고 한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핸드폰으로 그냥 한 거라서, 뭐 디테일에서 좀 틀린 부분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욕망은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욕망에 대한 태도, 기본적인 동서고금의 태도, 그리고 결절점들, 욕망을 오히려 좀더 긍정하는. 근데 어디를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에 대한, 최소한의 그 욕망에 대한 그것은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것까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욕망 할때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식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수면욕도 어마어마한 거죠. 수면욕도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잠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게다가 그런 사람의 그 욕망, 욕구, 요구 막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다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 와서는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의 그 결국은 언어 구조화된 상징계라고 이제 보는 그런 락강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초기적인 어떤 단계, 그러니까 영미권적인 그런 생각에서는 초기적인 단계, 그런 거는 욕구의 무슨 단계 이런 거, 교양 수준에서 이렇게 배우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식색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개체 보존이랑 생식,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 그리고 개체 보존, 그리고 색이 이제 바로 번식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동양 한자문명권도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크리스교도 자연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내적인 수양으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공적으로는 어쨌든 탄압을 받았잖아요. 공적으로는 산중불교로 가고, 특히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뭐 고대부터 중세, 고대, 저 조선 왕들은 불자들이 많습니다.
세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혼자서 그 엄청나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을 하셨거든요. 금강경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금강경이 쿠마라지바 역을 또 세주가 또 번역을 세조가 여러 가지 그 불경을 번역을 하고 세종대왕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하고 했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수화 학파조차도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욕구의 단계로 보면은 혹은 욕망의 단계로 보면은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그 위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력.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뭔가를 할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도구인데 금세 전도가 될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테네피질 발달을 하면서 머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지만 이 테네피질이 끌고 가는 그 쳇바퀴 이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욕망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욕망이 되고 재력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잘 써서 그걸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한탕을 노리거나 투기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런 것뿐 아니라 명예욕.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명예욕을 잘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능력자이기도 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욕망을 위해서 뭔가 생산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뭐 어떤 그 행동을 한다든지 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재력이라면은 기업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정상적으로 할때 투기 같은 거 말고 근데 이제 명예욕 요쪽은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돼서 그 명예를 얻고 뭐 그런 방향도 있지만은 정치는 자기 자신은 그뭘 생산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뭔가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권을 잘 조절하고 방향을 잡고 제도를 정비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욕구 이런 건뭐 동양에서도 이미 그게 이제 최고다. 군자가 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자, 특히 스토이즘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나중에 글로 쓰고 좀 차분하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욕망 학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한번 시리즈로 쓰던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로 이렇게 이번에 하는 오늘 하루 종일 하고자 하는 거는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이 되게 안 잡히고 조금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 고향에 맨날 무단횡단을 해 저는 검은 고향이 내로인데 아우 차가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고향이 이렇게 치여서 아우 조금 그거 그게 끔찍하거든요. 자 근데 역시 이제 글이랑 다르죠 많이 그런 것들만 물으려면 제가 지금 이걸 안 해. 여기에다가는 되게 현실적이고 예를 들면은 그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실제로 위쪽 욕망일수록 되게 강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아실현이나 아니면은 뭐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뭔가 그 되게 큰그꼭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명예욕이 엄청 강한 사람들도 있고 재욕이 엄청 강한 사람도 있고 식욕이 강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성욕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스럽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절한, 그러니까는 이 뇌의 그 쳇바퀴가 만들어내는, 뇌 회로가 만들어내는데 빠져들어 버리면은 이제 스스로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이제 그거를 경계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의 추억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춘재 그 잡힌 사람,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전쟁 때가 되면은 살육, 약탈, 강간. 이것도 동서고금을 일본,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 폴란드, 뭐 우리나라, 일본도 진짜 그렇지만은 일단 자료상 남아 있는 것들로 봤을 때그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이 나면은 가장 그 뭐랄까 목숨을 건그그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신의 그 탈출구를 할까? 정신적으로? 그런 게그 군인들, 젊은 군인들한테 일륜이고 뭐고 다 생계치고 독일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다. 주위에 유럽의 어느 전 그러면은 딸하고 엄마를 함께 강간하는 거예요. 그건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쟁에 100% 일어난 일이에요. 100%. 그냥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무조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탈이라고 하면 당연히 식이랑 관련된 거긴 하죠. 이제 먹는 거랑 관련된 거. 식량이 중요하니까. 이를테면은 양만춘 장군이 이렇게 할때 100만이 왔다고 하지만은 뒤에 200만의 그 수송부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300만으로 했죠. 그리고 양만춘 장군 그러니까 그 수송부대의 그 역할을 이를테면은 권율 장군이나 뭐 이런 장군은 행주치마 성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한 거죠. 간단한 그런 그 남자들이 힘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외의 것들을 행주치마에서 군량 보급이나 물자 보급을 이제 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주절주절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욕구가 정상 그거는 이제 서로가 원해서 생육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욕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식탐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자기 몸이 아주 그 이제 대사증후군 요 방향으로 이제 나가던 말고 이제 쭉쭉 나간단 말이죠. 또 반대로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변형된 욕구란 말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프로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살인의 추억에서 말했던 것도 뭐였냐면은 도착 이런 것들도 보면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된 거.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주가의 그래프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적으로 해가면서 딱 어느 시점에서 개미 털어먹고 이렇게 하는 게그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엉성한 사기인데도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N번방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것도 또 군중일 때 또 더 악랄해지고 거기에 그냥 묻혀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성욕에 대한 것도 또 재산에 대한 것도 비틀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비틀어지면 정상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생산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아주 악의적으로 짓밟아버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 동서고금에 그것도 무시무시한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견제 도구로 쓰이는 게 있는 건 있는 대로 하되 견제한다가 바로 사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 결합이 지금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치적으로 이제 그거보다 더 이상적인 걸 추구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시도해봤던 것들이 많이 실패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전체주의 비스무리하게 더 답답한 세상으로 가잖아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욕망과 그리고 그 욕망의 그 욕망이 조금 틀어지면은 이게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왜 욕망을 생각하냐면은 욕망도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 자아실현이나 아니면 이 속의 세상에서 성을 향한 성스러움을 향한 어떤 그런 내던짐 이런 욕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저도 그런 욕망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뿐 아니라 다양한 계열의 욕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욕망 중에서 하여튼 식욕과 성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남기는 그 의미나 가치나 이런 방향을 향해서 그게 그걸 끌고 가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볼게. 제가 지금까지 그 한 반세기 가까이 살면서 만나온 많은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구 이제 저도 이제 꼰대라 뭐 여성분들이랑 막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그런 세대고 남자애들하고 거의 이제 이렇게 다 적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 사람이 교감이 되고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이를테면은 매춘이죠. 이런 것이 제가 살아온 동안에 그런 기회만 있다면 뭐 10명 중에서 한 8-9명 정도는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고 돌진. 그래서 세상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고 뭐 무슨 뭐 룸사롱 뭐 단란주점 또 뭐 하여튼 그리고 예 그런
예전에 우리 동네 제가 천호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런 집성촌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준비물 그를 중학교 1학년 막 이때쯤에 제가 그 이사를 가서 한 30년 정도 거기에 살았는데 준비물을 밤늦게 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때 그 문방구가 많은 쪽은 사실은 이 천호동 아시는 분은 아시죠? 천호 그 사거리에서 천호대교 쪽 이렇게 라인에 문방구가 많은데 그걸 모르던 때라서 위쪽으로 막 올라갔던 거야. 구사거리 길.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어디서 하여튼 펜시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고 오는데 아유 이거 이렇게 가면 너무 늦겠다 해서 이렇게 가로질렀는데 집성촌이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키나 이런 거 컸죠. 근데 뭐 오빠 놀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저기 중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이랬더니 학생 뭐 너희 저기는 뭐 아닌가?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막 깔깔대면서 웃고 막할때 급하게 이제 막 거의 달려가듯이 이렇게 도망을 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나 이런 거 가기 전이나 아니면 외박 나와서나 10중 8구. 그러나 10중 1위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40몇 년 살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있고. 근데 아, 일정 프로는 남자 아마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는 프로수가 좀더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좀더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이 더 여자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육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랑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에 그런 여성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런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래서 아주 비속어 이런 그렇게 막 남자애들이 막그 부르고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 이 욕망의 탐험 요거는 이제 학술 신학이나 철학이나 막 여러 가지 사회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안에 있는 굉장히 강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너무 80, 90%까지면 너무 좀 크게 잡은 건가? 근데 확실한 거는 그냥 이 일상의 삶에서는 또 오히려 80, 90% 되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또 쟤안 그럴 것 같았는데 하는 경우도 저 형님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욕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또 이렇게 그런 갈림 그렇게 갈라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설로 얘기한 게 오늘 지금 이제 밤인데 내일 밤까지 하루 종일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한 대에 좀 모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쪄서요. 일주일 뒤에 이제 또그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좀한 30분 정도 찍었네요. 이제부터는 짧게 짧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을 붙일 수도 없고 탐구도 아니야, 탐험이야. 이거저거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여기다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뭐 언젠가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루 정도 몰입된 상태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보내고 보내서 조금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잘 쓰면은 분명히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뭐 철학적으로 이제 그 반대 욕망도 있죠. 타나투스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있으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과 연결이 된다. 죽음의 반대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루 밤낮으로 진행을 해볼 것이고,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나와서 짧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이 하루를 좀 산란한 마음을 뭔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을 할수 있는 게뭐 논리, 뭐 물리학이나 철학, 신학, 이거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힘이라든지 죽음의 그 반대, 내가 이번에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도 사실은 소망 때문에 그런데 희망을 한번 아주 강하게 모험을 떠나보자. 하루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콧물이 나오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마음을 다져보기 위해서 희망 때문에 욕망을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 뒤에 이제 치료일지 아니 뭐가 될지 몰라요 아직 사실. 근데 그 이제 지금까지 해주시던 분이 본인도 사실 모르겠다. 약물일 가능성이 많은데 치료가 될지 뭐 수술이 될지 뭐 근데 확률적으로는 약물이 근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더 베테랑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루 이렇게 딱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다그 다음 그러니까 내일 밤이 아닌 모레나 뭐이뭐 목이 잘 보일 수 있게 머리를 한번 자르려고 이제 해요.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그거를 짧은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5년이 넘게 혼자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신 거울, 큰 거울, 작은 거울, 쪽빛, 뭐 작은 가위, 큰 가위, 뭐 바리깡, 뭐 여러 가지를 여러 종류의 가위와 거울과 이런 걸 통해서 머리 잘랐지만 25년을 훌쩍 넘고 나서는 딱 가위 하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위 하나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겉모습을. 그리고 좀 굉장히 빨리 자르기 때문에 이거 쇼트 영상으로 한 두세 배속까지 되더라고요. 세 배속까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마음을 희망 100%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